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식 표연에서 신부가 휠체어에 앉은 시한부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자마는 사람이 눈시울을 적셨다. 결혼식을 올린 아름다운 신부가 피로연 스테이지에 섰다. 그녀가 가장 춤추고 싶은 상대는 아버지였다. 비록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있어 스텝을 밟을 수 없어도 그녀는 아버지와 기꺼이 춤을 추었다. 아버지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춤추며 놀아주길 좋아했다. 그런 딸이 성장해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니 아버지는 비록 뇌종양으로 휠체어에 앉았지만 최고의 축복을 보내고 싶었다. 온라인 미디어 인스파이어 모어는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춤을 춘 시한부 삶을 사는 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전했다. 미국 엘라베마에 사는 딸 메리와 아버지 짐에게 춤은 일상이었다. 이한 엄에게 음악 나는 내가 춤추길 바란다. I hope you dance 에 맞춰 거실을 빙글빙글 돌면서 신나게 춤을 추곤 했다. 엘라베마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메리는 이스턴 쇼어 댄스 아카데미의 무용 선생님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추었던 춤을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근데 메리가 약혼자인 제임스와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그녀의 가족은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예후는 좋지 않았다. 메리의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아버지는 호스피스 치료에 들어갔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딸의 결혼식을 지켜주고 싶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아버지는 피로연에 앞서 잠시 쉬었다. 그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신부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짐은 약 175명의 하객이 기다리고 있는 피로연에 참석했다. 마침내 딸과 함께 스테이지에 마주했다. 익숙한 노래가 연회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신부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춤출 때 틀었던 노래였다.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아한 동작으로 휠체어를 밀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딸과 춤추는 아버지 얼굴에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흘러내렸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하객 중 사연을 아는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춘 메리는 초자연적인 느낌을 받았으며 춤이 마치 우리들의 천성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딸과 함께 춤을 춘 아버지는 제가 메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부의 엄마 트레이시는 남편이 병으로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 모두 메리의 결혼을 축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부녀간의 춤을 춘 것은 우리 가족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녀간의 춤추는 모습은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퍼졌다. 가족들은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세상과 공유하게 되어 기뻤다. 트레이시는 부녀간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을 보니 기분 좋았다. 면서 딸을 사랑하는 남편의 자부심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완벽한 날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래 영상으로 메리와 아버지가 I hope you dance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만나보자.